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아프리카 TV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및 정유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및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흥국 F&B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딱히 좋은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이게 가장 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작용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고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스탠스는 저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 부분 제대로 흡수를 못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연내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양적 어떤 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이클에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은 바꿀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전에 어떤 조선화 이런 그 대표적이었던 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추정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봉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이제 대형주, 지난주까지는 대형주 쪽으로의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번 달 이제 중반부터는 이 중소형주의 시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알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굳이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종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 관점을 짜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달 초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 전략을 펼쳤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위주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정식 부장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좋지 않았죠.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증시 자체가 좋은 움직임이 아니었는데 미국 증시는 다행히 나스닥 중심이지만 일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은 금일 같은 경우 반등을 일부 좀 하겠지만 이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거나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워낙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 증시 적극적으로 좀 진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전환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스탠스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지금 코스피 중에서 상위 종목 본다라면은 지금 상위 종목 중에서 확실히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질 않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들이 좀 좋지 않고 수급이 좀 좋지 않다라는 모습들이고요. 이 지금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 그리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는 섹터들. 그런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이라든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든지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지는 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선별해서 좀 놔둘 섹터들은 좀 놔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은 좀 절대적으로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 확인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이 그래도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으로 가면 종목이 훨씬 더 줄거든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이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에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고밸류에이션 종목들, 성장주들이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호조되는 섹터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일부 섹터들로만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는 피해할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우 차장께서는 아프리카 TV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어떤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한데, 우선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떨어졌을 때 사는 전략도 지금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프리카 TV 우선 뭐 아시겠지만 플랫폼 NFT 여러 시장에 진출하면서 많이 주가가 오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차이점이 좀 심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흔히 알고 계신 뭐 별풍선 이런 매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대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별풍선인의 어떤 이 PU 쪽에서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 BJ나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그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NFT나 IP를 활용한 이 신사업 쪽에서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로 봤을 때 아프리카 TV의 올해 의 전망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광고주 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유저들이나 DJ들의 활동 수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은 이 본업인 어떤 광고에 대한 이익에 대한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최대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이 목표 주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주 PER로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에 대한 낮게 추정하는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저평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프리카 TV 예,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재욱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은행주들은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주와 우리나라의 은행주를 본다라면 투자에 의한 비중이 미국이 훨씬 좀 높죠. 네, 국내 은행주들은 사실은 예대반인 비중이 뭐 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주들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심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밸류에이션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국내에서 밸류에이션 가장 싼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이거든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관심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효과가 지금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일부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받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80불 위에서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제 마진도 떨어지질 않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본업에 있어서의 수혜, 그 본업을 사실은 본업인 정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화학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로 이익을 내면서 버텼던 이런 정유 업체들이 본업에 수혜가 난다, 본업에서 이익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정유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낮은 은행과 정유 업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